분분 파워랍니다. 음악도 스타일도 짱인 알고 보면 속도 깊고 자상한 분비랍니다. 분분 파워랍니다. 으쨔야 대제붐의 붐붐파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여러분과 함께하는 붐붐파워 요즘 2시부터 4시까지 러브 FM에서 최상의 에너지로 달리고 계신 그분이 2부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 옆집 동생, 옆집 동생입니다. 우리 윤수연 씨의 무대로 시작합니다. 천태만상 어서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수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수연양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브 FM의 천태만상 인간 세상 쇼쇼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는 집안한다 판사 변호한다 변호사 범인 잡는 형사 계룡산에 부채도 사 연구한다 박사 운전한다 기사 트럭 택시 기차 전차 버스 번거도 자부증기 요리한다 요리사 소개한다 중개사 파마한다 미용사 간호한다 간호사 언론룩이 귀천이 따로 있네. 술 판다 술장수 밥 판다 밥장수 옷 판다 옷장수 고기 채소 팔장수 돈을 꼬먹는 백수 운동한다 선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씨름 골프 복싱 태권도 말을 탄다 기수 집 짓는다 목수 아돌 깎는다 속수 고라니 잡는 포수 뭐라고요? 귀천이 따로 있는 아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수연양 함께합니다. 1층 소리 질러 붐붐파워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다같이 파이팅 파이팅 1 2 3 4 1 2 1 첫해만 인간 세상 Here we go 가지 yep, get on right. 귀천이 따로 있는 저 DJ 폰키스 바디 설교한다 목사님 연불한다 스님 가르친다 선생님 경고친다 의사님 최동동이 연예인 나다지 키노 군인 육봉 공군 해군 대병대 특전사 시자 소년 병장 국무보는 국무원 업무보는 회사원 경비보는 경비원 청소하는 미범원 귀천이 따로 있는 농사 짓는 노 부와 고기 잡는 노 부와 회사장의 잡 부와 알바 동이 탈출 부와 약초 캐는 신머니 오일장의 할머니 달래 냉이 쥐나물 꿈나물 고사비 너다 당간 먹던 입고 짓고 오셔서 하품 듯한 딸에서 성조영 땅 치면서 고생고생하는데 백수가 웬 말이 귀천이 따로 있네 Check this out, check this out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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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연님이 라이브였어요 여러분 라이브 예, 콜라보레이션 그냥 열려있네요 목이 좋아요 와,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BS 러브 FM의 DJ입니다. 우리 윤수연의 천태만상의 DJ 수연 씨 함께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천태만상 꽃길 사치기 사치기 손님 온다의 가수 윤수연 또 윤수연의 천태만상의 DJ 가수 윤수연 인사 올립니다. 좋습니다.
아, 우리 그 에너지가 흥이 넘치고 저도 이렇게 라디오 네. 올 때 이렇게 들어요. 근데 아, 에너지가 들으면서도 제가 흥이 그냥 충전이 되는 느낌. 아, 지나가면서 오며 가며 이렇게 네. 스튜디오가 막 반짝반짝 할 때마다 아, 옆집 오빠 진짜 너무나 아, 존경하고 항상 배우고 저는 그리고 아니. DJ를 하기 전부터도 네네. 분분 파워를 계속 들었었어요. 저희 사실 뭐 가족이었죠. 수현 씨와는 우리가 가족이었잖아요. 저희 뭐 라디오에도 나와주시고 또 한번 확 또 에너지를 주셨고 드디어 찾아뵙네요. 아, 좋습니다. 이제는 DJ가 돼서 붐디와 함께 네. 지금 뭐 반응들이 뜨거운데요. 라이브 맞나요 하셨는데 라이브 맞아요 솔직히. 네 맞습니다. 좀 살짝 깐 거 아니에요? 목이 아니 저는 전혀 깔지 않습니다. 저는, 행사장에서도 예, 저는 깔아요. 예. 단 한 번도 깐 적이 없어요. 저는 많이 깔아요. 저는 목이 찢어지게. 정말로 저도 그 라이브 무대나 아니면 뭐 예능에서 노래하는 거 뭐 무대에서 노래한 거 들어봤는데 거의 비트를 뚫고 튀어나오세요. 와 대단하네요. 목 관리는 좀 어떻게 하시나요 평소에?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이들 행사 하루 종일 뛰고 목 완전히 갔는데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저도 흥하니까. 관리 못해요. 저도 왜냐면 흥이 있는 사람들은 관리가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 그렇지. 임해야 되니까 아, 좀 아낄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관리를 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관리하는 법은 이제 우리 팬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감싸주시니까 예, 그걸로 팬 여러분들을 목도리 삼아 예. 우리 애청자분들이 싹 따뜻하게 감싸주시니까 지금 뭐 와 대박입니다. 윤 차장님이 누굽니까? 아, 예, 윤수연의 천태만상에 저를 예. 불러주시는 그 명칭이 윤 차장입니다. 윤 차장님 저희 트롯 열차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잘 맞아. 뭐가 느낌이 잘 맞아요. 폭주 기관차 네, 윤 차장으로서 이렇게 이끌어 드리거든요. 네.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하죠. 아니 우리 그 윤 차장님이 그러면 바로 옆집 누나잖아. 옆집 동생이잖아요. 네. 옆집 동생이니까 우리 그 프로그램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우리 윤 차장님 예. 윤수현의 천태만상 정말 천태만상 많은. 이야기들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트로트 전문 프로그램이지만 또 고품격 음악방송 다양한 장르들을 다 품어서 신청곡 다 보내드리고 또 사연까지 얼씨구 절씨구 이야기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이렇게 홍보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화음이 잘 맞네 우리가. 예. 정말 좋아해요. 진짜로. 고마워요. 아니 근데 매번 볼 때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저도 힘이 나요.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그러지 마요. 왜 그래요? 예, 저는 추앙할게요. 예. 추앙 만 번 천 번이에요. 그리고 항상 뵐 때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서 진짜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칭찬받아 저는 약간 부끄러워하는 스타일인데 우리 그 윤 차장님은 DJ가 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4개월 됐어요. 4개월. 네, 2월부터 시작했거든요. 2, 3, 4, 5 이제 뭐. 그러면 DJ로 태어난 지 4개월 된 거예요. 첫 방송했던 날 기억납니까? 저는 예. 저도 되게 떨렸거든요. 첫 방송하는데 맞아요. 막 원래 컨디션이 100이라면 한 20%밖에 보여주지 못한 어떠셨어요? 첫 방송할 때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남재인 선생님께서 첫날 게스트로 나와주셔가지고 좀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긴장은 많이 풀렸었는데 네. 그래도 긴장되더라고요. 근데 하루하루 하면서 좀 달라지고 네. 편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이제 음악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출근할 때 아니면 먼저 와서 제가 녹음할 일이 있어 먼저 오면 이렇게 부스를 보면 거기도 뭐 휘황찬란하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거의 음악입니까? 음악이죠. 네. 예. 그래도 이 붐붐 파워의 어떤 기운을 받아서 어떤 벤치마킹이라고 할까요? 좋아요. 네, 이 음악도 들려드리면서 저도 추임새도 넣어드리면서 네. 또 저가 같이 불러드리면서 또 330이라고 3시 30분에는 네. 제가 매일매일 이 신청곡이라든지 다른 노래들을 다 라이브로 불러드려요. 매일매일 준비를 해서 아주 제가, 네, 선곡을 약간 해서 지금요. 뭐 약간 힘들어 아니에요? 아니죠. 예, 예. 정확하시다. 예, 예. 아니에요. 그 라이브가 대신에 저도 취임새를 놓고 부르는데 저는 그 정도의 가창력이 못 올라와서 뭐 립싱크 쇼나 이게 다른 쪽으로 살짝 트는데 실적으로 라이브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아니 대단하시네. 녹음하실 때 예. 잠깐
가수로서 좀 모시고 싶네요, 선배님. 아, 가수로서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도 예, 아마 내시고 싶어요. 저희 매니저가 아마 말릴 거예요. 예, 큰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놀게 냅둬 이런 명곡들 많은데. 아, 남의 방송에 네. 저희가 그 큰 사고를 내면 안 되잖아요. 뭐 사고라니요. 일단 저희도 코너가 있습니다. 우리가 윤 차장님 오셨기 때문에 네. 이행시를 일단 달려가 볼게요. 떨리는걸요? 예, 예. 이행시 윤 차장이라고요? 네네. 차장으로 갑니다. 차장. 아. 차장 이행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애청자 여러분은 샵1077 또는 샵1035 담은 50원 장문 100원 자 그리고 고릴라는 공짜입니다. 이쪽으로 차장 이행시를 보내주시면 되고 앞뒤 그냥 연결만 되면 돼요. 그냥 웃기기만 하면 됩니다. 뒤만 꺾어주시면 돼요. 장에서 확 꺾어주시면 돼요. 재밌으면 됩니다. 아니면 아예 노잼. 노잼도 저희는 챙겨드려요. 자 잠시 후에 우리 그 진짜 윤 차장님과 함께 네. 선물 받을 분들 딱딱 한번 뽑아내서 큰 선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윤수연의 천태만상 네. 윤 차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또 이제 노래 한 곡 달려가야지요. 이어지는 무대는 옆집 오빠를 준비를 네. 했어요. 예, 예. 뭐 라이브는 아니고 뭐 이렇게 100% AR인데 이제 취임새 살짝 들어가 화음 넣어주셔도 됩니다. 예예. 예.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항상 옆에 계시다는 그런 든든한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참 배워야 되고 기르지 마요. 오며 가며 진짜 스타트 정말로 너무 좋아. 아 좋습니다. 자 달려가 볼게요. 원 천태만상 애청자분들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희 그 붐은 파워나 항상 긍정적이고 힘이 넘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우울한 일, 지치는 일, 짜증나는 일들 다 이 윤수연의 천태만상에 와서 던져버리시는 분들이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DJ와 청취자분들이 닮아가요. 닮아가요? 맞아요. 그래요. 닮아갑니다. 옆집 오빠랍니다. 몸매도 스타일도 짱이 속도 깊고, 깊고 자세는 문제랍니다. 멋지다. 나 그럼 이럴 때 DJ 잘했다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예요? 감동받을 때. 저한테 힘 얻으신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때가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뭐 무대 행사장에서는 이렇게 소통하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통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없는데 여기 있다는 거! 아 그렇죠! 뭔가 그 에너지를 애청자에게 내가 받죠? 내가 받죠? 받아요! 어떡해! 이 옆집 오빠랍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 아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구두 뒷굽이 날라갔습니다. 이런 적이 있나요? 어머 이럴 수가. 춤을 추다가 수현 씨 구두 뒷굽이 제대로 날라갔어요. 너무 멋진 오빠. 헤이 헤이 ENTJ? 저도 ENTJ. 자 좋습니다. 지금 이벤트는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선물을 다 주고 싶습니다. 차장 이행시. 자 차장 이행시 보내주시고 MBTI가 어떻게 돼요? 네? MBTI ENTJ예요. 아 정말요? 네. ENTJ 진짜요? Let's go. 호호 원투 더 체크 원. 끝까지 변치 않은 여자 오빠 많이 배웠어요. 여자만 사랑하는 멋지다. 당신의 남자랍니다. 결혼하실 때 얼마나 슬프던지. 여자 오빠랍니다. 으쨔. 자 좋습니다. 뭐 지금 아마 키 씨가 저랑 MBTI가 같아요. ENTJ. 예, 예, ENTJ. 저도 ENTJ예요. 참 열정적이시고. 네. 아, 좋습니다. ENTJ 한번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고요. 자, 네. 차장 이행시를 지금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한번 읽어보고
실패 성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 이행시 모니터 보이나요? 아니요. 아 모니터 괜찮아요. 안 보여요? 괜찮아요? 네, 자 괜찮아요. 그러면 아마 네. 우리 기술팀에서 오실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왜냐면 운동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아. 한 분이 문 열고 들어올 거예요. 야 인력이 네. 엄청납니다. 네, 운동 많이 하신 분 거의 뭐 김종국 씨처럼 예예. 예. 어깨가 아주 떡벌어지셨네요. 예예 예, 운동 많이 하신 분이에요. 네. 예 이분께서 왜냐면 이제 모니터 들어야 돼가지고 운동 많이 하세요. 자, 네. 요거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저희가 한 분 한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을 때는 실패는 요렇게 갑니다. 자, 첫 번째 4767님입니다. 차장 이행시 차, 차임표, 장, 장난꾸러기 실패. 뭐야? 예, 노잼. 자, 그리고 자, 갑니다. 자, 2922님께서 네. 차 차승원이 좋아하는 장 장수 풍뎅이 실패. 와 좋습니다. 충격, 대단하죠. 충격. 네, 대단해.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예. 김소라 씨 차 차밍 포인트 장 장발장. 실패. 숨이 멎었었어 잠깐. 내가 해석하려고. 예예. 차밍 뭐 차밍, 차밍 포인트. 아 웃겼는데. 장발장. 아 웃겼는데 조금 좀 아쉬워요. 조금 조금만 더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가볼까요 우리. 좋았어요. 8964님. 8964님. 차 차이코프스키 장 장구의 달인. 성공. 모든 장르를 뛰어넘는 아 차이코프스키의 장구의 달인까지. 와 대박 대박. 아 장구의 달인 또 따로 계신데. 그렇죠. 예, 따로 사진 계신데. 봐. 야, 아, 웃긴데요. 자 선물 들어갑니다. 웃기면 바로 선물 들어가요. 와 충격적이야. 하묘제 씨 차 차비 없을 땐 장 장모님 찬스. 오, 실패. 자 왜냐면 그 장모님한테 계속 이런 차비 달라 뭐 이런 것들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떠세요? 예, 장모님. 잘하지요. 아 네. 잘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자 또 한 분 가볼까요? 0340님. 0340님. 차 차승원이 남자답게 부릅니다. 장 장나라의 나도 여자랍니다. 나도 여자랍니다. 성공. 야 진짜 잘 꺾었다. 어. 아 잘 꺾었어. 무슨 얘긴가 했는데 나도 여자랍니다 그 노래를. 정말 아주 그냥 달콤하게 부르는 노래인데 차승원 씨가 남자답게 부른다. 야 재밌다. 재밌네요. 네, 재밌어요. 자 한 분 더 가봅니다. 한 분 더 갑니다. 아 요 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933님 노래로 시작해달래요. 차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네. 장 장민호 어디 있니? 실패. 실패. 예. 실패. 잘 못 꺾었네요. 예. 못 꺾었어요. 자 2808님 한번 가볼까요? 차 차남이냐? 장 장남인데요? 와 천재들이다 다. 천재분들 많이 계세요. 천재네요. 예, 천재분들 많이 계시고. 야, 역시 그 붐 선배님이 천재라서. 아예 아닙니다. 왜냐면 배운 분들도 많아요. 문예창 작가 나오신 분들 네. 많고. 야 좋다. 글을 공부하신 분들도 많고. 이렇게 해서 세 분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64님 그리고 2808 0340 세 분에게 선물 드리면서 우리 그 수현 씨 오늘 함께 하고 있는데요. 참 이게 라디오가 네. 뭐 초대 손님도 와서 느끼겠지만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맞아요. 아 벌써 맞아요. 지금 보내드릴 시간이 됐는데 네. 어때요 그 윤수연의 천태만상 우리 많은 애청자분들에게 또 끝인사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붐붐파워를 사랑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요 전시간이에요. 네. 윤수연의 천태만상 SBS 러브 FM 오셔가지고요 에너지 넘치는 정말 붐 선배님의 뭐 반이라도 그 에너지 예, 느끼고 싶으시다면은 저희 윤수연의 천태만상 찾아오셔가서 신청곡도 남겨주시고 네. 그 에너지 고스란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할게요. 최선을 다할게요. 좋습니다. 우리 그 수연 씨는 네.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수연 씨의 라디오부터 붐붐파가 쭉 연결해서 예, 예. 들어주시면 돼요. 깔끔하게. 예, 러브로 함께 해주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좋은 길, 꽃길 가시라고 네. 윤수연 씨의 꽃길 또 뛰어드립니다. 자, 뮤직 스타트. 자, 수연 씨. 너무나 감사드리고. 후르지아로 오늘 깔아드렸습니다. 후르지아 향기가.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바쁜 와중에 부문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존경합니다. 그리고 네, 열심히 할게요. 꽃길 깔아주셔서 그러면은 네. 집에 갖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애청자분들도 수현 씨 많이 많이 응원하고 아마 사랑할 겁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일어나고 싶지 않아. 천태만상. 일어나고 싶지 않아. 의자까지 빼고 나가겠다. 고맙습니다. 해성처럼 나타난 파이팅 DJ 내시에 보미오 다른 방송 듣고 기리기리 기리지 마요 나 가르기 get 운동 타임. 드디어 당신의 몸을 가르기 개운하게 풀어줄 가르기 get 운동 타임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요 그 운동을 DJ분이 여러분께 가르기 get 잘 들어주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르기 get 운동은 고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고관절 돌리기 동작을 준비해놨습니다. 먼저요 우리 신체에 있어서 고관절은 정말 중요한 그런 관절입니다. 거의 파워존이라고 하죠. 자 먼저 다리를 골반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고 서주세요. 그리고 정면 바라보고 무릎과 고관절을 좀 낮추고 허리를 딱 세워서 기마 자세를 취합니다. 자 이때 손가락을 고관절이나 허리에 딱 올려주시고 그 다음 꼬리뼈를 중심으로 부드럽게 고관절을 돌려주시면 돼요. 돌려주세요. 오늘 이 운동 아 고관절 돌리는 춤과 딱 어울리는 그분이 함께합니다. 노래도 잘해 춤도 잘 춰 연기도 잘해 애교도 많아 도대체 못하는 게 뭐니? 트로트계의 대표 끼쟁이 쟁쟁이 끼쟁이 김희재 씨와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DJ 붐의 붐은 파워. 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돌리는 남자. 아, 오늘 함께 합니다. 아, 희재님이, 아, 운동 타임에 딱 맞춰서 입장을 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희재님. 네. 아, 붐은 파워 운동 타임 또 함께 해 주셨는데. 네. 아, 역시 그 돌리도에 딱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랜만에 또 호흡을 맞춰봤는데 어떠셨나요? 아, 너무 즐겁죠. 형이랑 함께 하면 뭐 늘 즐겁고, 네. 형 또 고관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중요하죠. 딱 맞는 제가 온 것 같아가지고 기분 너무 좋습니다. 아, 정혜성 씨가 명품 골반이 떴다. 김희재라고 또 문자를 또 보내주셨고요. 네. 잘해, 잘해, 잘해. 너무 잘해. 김희재 사랑해. 라고 미자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조금 입장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 3부, 4부. 아, 우리 김희재님 함께 특집으로 생방송으로 꾸며지니까요. 고릴라 오픈하시면 우리 샤랄라 빛나는 희재님과 또 붐디의 재롱잔치까지 보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희재씨 옛말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고관절 돌리고 나서는 광고 들어라. 아, 렛츠고 광고 타임. 135 107.7MHz 파워 FM 러브 FM 쉐키즈 봉디스크룹 붐이에요. 자, DJ 붐의 붐붐 파워 3부가 오픈이 됐습니다. 아, 오늘 붐붐 파워 축제의 날입니다. 이야, 최고의 또 손님이 함께합니다. 오늘 3부는요 김희재님과 함께합니다. 예. 자, 희재님. 네. 아까도 뭐 인사를 드렸지만 우리 또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과 붐붐파워 팬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김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음악 뭐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도 한 말씀 좀. 네. 붐붐파워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재입니다. 오늘 붐형과 함께 재밌게 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 보니까 우리 희재님이 또 팬 여러분들께서 떡을 또 보내주셨어요. 예예, 아, 예. 제가 돌잔치 때 떡을 집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좋아하는데 잘 먹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랑별 고맙습니다. 아, 오늘 3, 4부는 아, 김희재님이 꽉 채워줍니다. 벌써부터 지금 아,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시고 있는데 뭐 예전부터 희재님 부문파워 놀러와 주세요. 그래서 어, 꼭 놀러 갈게요 막 하다가 요번에 딱 놀러오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진짜 공교롭게도 오늘 첫 정규앨범 드디어 나옵니다.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사실 정규앨범이라는 게 가수한테 굉장히 또 남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 그 에너지와 정성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예요. 정규앨범은 정규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정규앨범을 팬분들이 굉장히 또 기다리셨어요. 그렇죠. 저도 또 기다렸는데 네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요. 오늘 6시에 이제 모든 아, 내일도 아니고 오늘 6시 하필 붐붐파워가 딱 끝나고 나면 어머어머 6시에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요. 진짜 공교롭게도 아, 그냥 우리가 이제 빠염 하고 나서 희재 씨 노래 이제 자 끝나고 딱 6시에 네, 그럼 여러분 와.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면 이제 음원 사이트로 들어가셔 가지고 깔끔하네요. 네, 제 노래를 한번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정규 앨범입니다. 가수로서 정규 앨범 참 의미가 깊은 앨범이고요. 네. 또 정성과 에너지를 많이 담은 노래니까 여러분들이 딱 저희 끝인사하고 붐파워 애청자 여러분들 꼭 희재 님의 노래 다들 다운 받으셔서 스트리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보시면 아마 감동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진짜 총 8곡 곡이 있고요. 아, 나머지 두 곡은 이제 MR이 들어가 있는데 여덟 네. 곡이 다 정말 좋아요. 어떤 아. 곡이 타이틀을 해도 될 만큼 네. 다 너무 좋은 곡들이라서 뭐 또 대단한 분들이 참여를 또 해주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요. 예. 아, 우리 희재님의 앨범은 아, 오늘 6시에 이제 발매가 되고요. 그리고 음악방송은 먼저 좀 출연하신 거 제가 봤는데 네 맞습니다. 그쵸? 와, 이거 새로운 작전인데요. 어제 인기가요 하고 네. 그제 음악 중심 하고 왔어요. 그 짠짠짠. 짠짠짠. 아, 그러니까 발매도 되기 전에 먼저 홍보를 하시고. 맞아요. 보통 이제 아이돌 분들께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사실 트롯계의 아이돌이지 않습니까? 그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희재님 매번 그러는데 제가 이게 여기 써 있어요. 트롯계의 우리 아이돌 희재님이기 아. 때문에 네. 먼저 이제 음악 방송을 하고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아니 노래를 듣고 싶은데 노래가 없대요 사이트에. 아, 아 예, 맞아요. 오, 맞아요. 그 오늘 나와요.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실시간 차트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제가 노래를 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1위가 김희재 짠짠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음원이 없어서 없으니까 못 들으셨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뭐 잘못된 계획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이래요? 같은 회사끼리. 죄송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그 김희재님의 앨범 지금 이제 음악 활동을 좀 하고 있고 인기가요도 출연을 또 하셨고 어때요? 그 음악 방송 이렇게 나가면 아이돌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거기에 이제 또 멋지게 무대를 또 보여줘야 되고 네. 어떻습니까? 사실 좀 어색했어요. 어제 인기가요. 인기가 있는데 앞뒤로 막. 그게 아니라 네. 이제 보통 저는 이제 가요 무대에 나가게 되면 선배님들 반에 따뜻하죠. 인사하러 가잖아요.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어제 갔더니 이제 막 데뷔를 하신 신인 아이돌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저는 이제 나이가 그 중에서 좀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인사를 하러 오시는 가수분들이 계신 거예요. 늘 인사를 하는 입장에서 좀 마음이 좀 받으니까 기분이 새롭고 그리고 사인 CD에다가 김희재 선배님 이렇게 적어서 세상에. 또 와주시기도 하고 엔딩 무대를 항상 순위 반표를 할 때 같이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그룹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모여가지고 어디 있었어요? 힌트 서로 힌트 의지하고 그런데 저는 제일 구석에 어머 세상에 혼자 이렇게 두 손 공손히 모으고 그런 것 좀 약간 그 솔로 활동 그런 게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가요 무대에서는 엔딩 때 다 같이 노래도 부르고 손도 잡고 뭐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는데 우리 그 희재님이 트로케 아이돌입니다. 그래서 멋지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오늘 희재님 오신다고 해서 자, 희재님과 함께하는 코너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바로 듣기평가 코너인데요. 이게 어떤 코너냐면 설명 들어갑니다. 어떤 게 생겼네요. 아니요.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MR이 나가요. MR이 나갑니다. 노래가 쏙 빠진 반주만 나가요. 그 반주를 들으시고 이 노래가 뭔지를 맞히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 자, 아마 김희재님이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김희재님 특집으로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 보통은 행사장이나 라디오도 생방송에서 MR이 나가면 방송사고예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한번 뭐 또 말씀드리지만 터보의 음악이 나갔는데 MR이 나가서 제가 그 부르다가 목이 찢어진 적이 있어요. 피만 났어요. 피만. 그 정도로 MR이 나가면 방송사고인데 저희는 그런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이 MR을 들으시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희재님의 이번 앨범에 타이틀곡이 나갈 수도 있고 뭐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요. 타이틀곡은 정해졌나요? 정해졌습니다. 어떤 노래를 정해졌습니까? 짠짠짠이라는 노래로. 짠짠짠이라는 노래로. 궁합. 더블 타이틀이요? 더블 타이틀입니다. 이야, 아이돌 분들이 많이 한다는. 예, 그쪽에서 정답을 많이 얻으셨네. 트롯계 아이돌이니까요. 예, 예. 네. 좋습니다. 트롯계 아이돌. 더블 타이틀이에요. 네. 두 개 다 여러분 사랑해 주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 이 풍악과 짠짠짠이 나올지 아니면 또 다른 MR이 나올지. 자, 귀를 여시고 갑니다. MR 스타트. 댄스곡. 잠깐만. 아이돌 노래인데? 딴딴딴딴. 내거 하자. 딴딴짜잔짠. 내가 다 잘할게. 잠깐만. 내가 많이 들었는데? 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답 샵1077 또는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열려있고요.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희재님이 약간의 힌트를 줬습니다. 힌트를 네. 줬어요. 다시 한번 클라이막스 들려 주세요. 자, 들어보세요. Stand picking like a prince. Oh, you can pick your point. Stand picking like a prince. That's about to go. 약간 브리트니 스피어스 노래인가?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고릴라로 가수의 이름과 노래 제목 두 개 다 보내주셔야 돼요. 가수의 이름과 노래 제목 보내주시면 잠시 후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샵1077 러브FM 샵1035 50원 100원 고릴라는 공짜 가능합니다. 정답을 받는 동안 더블 타이틀곡입니다. 여러분 희재님의 풍악 노래 만나보실 텐데 포인트 있습니까? 이 곡은 네. 한번 들으시면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멜로디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을 만한 곡이고요. 네. 굉장히 풍악을 울려라 하는 듯이 신나는 흥겨운 노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희재님의 리듬감으로 풍악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악 만나보시죠. 사랑의 풍악을 울려라 내 사랑이 들을 수 있게 풍악 소리도 슬피 우는 밤 내 마음도 따라 우네요 쿵짝 쿵짝아 자자 풍악을 울려라 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쿵짝 쿵짝아자짜 풍악 소리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살랑살랑 부는 바람도 내 마음을 알고 있는지 딸랑딸랑 풍경 소리가 내 마음을 달래주네요 풍악을 울려라 내 사랑이 들을 수 있게 쿵짝아 짝짝짜 풍악을 울려라 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헤이! 헤이! 케미즈는 오늘도 풍악을 울린다 허, 여러분의 에너지를 위해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쿵짝 쿵짝아자짜 풍악을 울려라 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쿵짝 쿵짝아자짜 풍악 소리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살랑살랑 부는 바람도 내 마음을 알고 있는지 딸랑딸랑 풍경 소리가 내 마음을 달래주네요 쿵짝아 짝짝짜 풍악을 울려라 내 사랑이 들을 수 있게 쿵짝아 짝짝짜 풍악을 울려라 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아, 노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이 납니다. 흥이 올라옵니다. 이게 뭐 강력한 비트의 흥도 있지만 이렇게 몸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또 흥이 있어요. 우리 가락의 흥이 있습니다. 네, 정말 흥이 나셨나 봐요. 귀에 꽃을 꽂으셨네요. 예, 아, 경성에 살짝 당해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흥이네. 네.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아, 이래서 더블 타이틀을 하셨군요. 네. 굉장히 흥겹고 어르신들께서 또 좋아하실 만한 요소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열심히 한번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노래 지금 듣고 또 듣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아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 잠시 후 6시에 예. 계획을 좀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케이. 6시에 30분만 기다리시면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30분 뒤에 오픈런 뜨시면 됩니다. 지금은 안 돼요. 자 이제 듣기 평가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고요. 이제 듣기 평가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재님 오늘의 네. 정답 어떤 노래인가요? 오늘의 정답은 오늘의 정답은 트롯계 아이돌 김희재 따라 따라와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우리 또 영탁 씨의 작곡 붐디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 붐은파워에서도 자주 나왔던 노래 아 지금 뭐 멋진 퍼포먼스 어마어마한 세상에 트롯계의 아이돌 트아 축하합니다. 6244님 축하드리고요. 9610님 그리고 8788 고릴라에서 세 분 뽑아주시죠. 유성민님 네 축하합니다. 전군자님 오희정님 아 이렇게 여섯 분에게 선물 드립니다.
자,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리고요. 더블 타이틀 곡입니다. 김희재의 축하 무대 짠짠짠 만나보시죠. 자, 바로 이 노래가 더블 타이틀 곡입니다. 김희재의 짠짠짠. 여러분 많은 클릭 부탁드립니다. 하나 없어 뜨거운 쓰리쓴 인생아 사랑에 속고 실패 울고 가엾게 짝이 없구나 짠! 떠난 기차에 손은 들어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을 한잔 술에 비워버리자 속은 쓰리겠지만 진하게 한잔 받으시오 아픈 기억일 낭 잊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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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비워버리자 진하게 한잔 받으시오 슬픈 사연일 낭 웃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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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게 그런 거지 짠짠짠 바로 이 노래가 오늘 6시에 발매가 됩니다. 여러분의 큰 사랑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인사를 합니다. 태어나서 이름 석장 남기고 가야지 어깨를 펴고 독하게 맞서 인생은 타돌아더라 지나간 세월을 불러봐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힘자 힘자 털어버리자 속을 쓰리겠지만 진하게 한잔 받으시오 아픈 기억일 낭 잊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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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비워버리자 One, two, three, check it, one 진하게 한잔 받으시오 슬픈 사연일 낭 묻고 돌리고 돌리고 사는 게 그런 거지 광고 타임 DJ 붐의 붐붐 파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희재님과 함께 4부 문을 활짝 열어볼게요. 아 문자가 우리 광고 나가는 동안 문자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아 문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재님. 네. 자 제가 읽어드리면 되나요? 네. 9965님 저는 희재님 고운 춤선에 반했어요. 어떻게 하면 춤을 그렇게 곱게 출 수 있나요? 배워야죠 따로. 타고났습니다. 예, 예. 이런 예. 춤선 같은 거는 좀 타고나야 돼요. 김소영님, 희재님 다이어트 하신 읽을게요. 거예요? 나도 읽을게요. 희재님. 네, 읽어주세요. 네. 김소영님, 희재님 다이어트 하신 거예요? 살이 많이 빠져. 다이어트 좀 했습니까? 네, 다이어트 좀 했습니다. 아, 한 몇 킬로 정도 지금 관리가? 한 1킬로 정도 찐 것 같아요. 오히려? 오히려. 아 진짜? 아 빼려고 했는데 오. 그 다이어트를 할 때 치킨을 좀 못 참고 먹다 보니까 아 치킨 또 좋아하시는구나 네 치킨을 좋아해가지고 오. 살이 한 1kg 정도 쪘다가 또 빠졌다가 이렇게 하는데 왔다 갔다 유지를 네 오늘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좀 붓기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한 게 7442님 희재님 피부관리법 야 어쩜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깐 달걀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1일 1팩을 꼭 하고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그리고 세안을 꼭 잘 하고 저희는 메이크업을 또 거의 매일 하니까. 아, 몇 번 해요? 메이크업 했을 때는 세안을 몇 번 정도 해요? 아, 이중 세안 합니다. 이중 세안. 네. 저 삼중이요. 아, 진짜요? 그 너무 많이 하면 또 안 좋대요. 좋습니다. 뭐든지 적당히. 예, 예, 예. 그래서 좀 약간 얼얼해요. 씻고 좀 나면 좀 푸석푸석해요, 어. 피부가. 예, 예, 미안해요. 팩 좀 하세요. 예, 예. 팩 좀 하세요. 형수님한테 좀 집에서 팩 좀 해달라고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희세님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기초도 좀 몇 개 정도 발라요 기초는 아 씻고 나서 일단 스킨을 바르고 그리고 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분 앰플 바르고 앰플 그리고 비타민C 앰플 바르고 마지막으로 수분 크림으로 딱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야 그 다섯 개 하는데 한 30분 걸려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노력해야 네. 돼요. 네. 자 오늘 붐다방이 오픈이 됩니다. 오늘 희재님과 함께 따뜻한 커피숍 커피 한 잔의 여유 그리고 라이브 음악 함께합니다. 여기는 붐다방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편한 데 앉으시고요. 저희가 희진님과 함께 커피 내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 커피 나왔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면서 저희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붐다방 사연의 주인공은요, 이윤열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붐형. 석사 졸업 후 연구직을 준비 중인 30살의 남자입니다. 며칠 전에 꼭 가고 싶었던 기업에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임원 면접에서 아쉽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졸업하고 4개월이란 기간 동안 수십 번의 탈락을 했네요.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나?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희망과 좌절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이제는 제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포기하려다가도 어릴 때부터 이 길만 보고 걸어온지라 다른 일은 하고 싶지가 않네요. 붐 사장님, 묵묵히 실력을 닦다보면 제가 하고 싶은 일 언젠간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겠죠? 희재님과 함께 힘찬 응원 부탁합니다. 지금 이제 가장 힘들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때가 가장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려놓냐 아니면 부여잡고 버티고 에너지화 시켜서 끌고 나가냐. 희진님도 그럴 때가 있었죠. 그렇죠. 많았죠. 연습생 시절도 있었고 데뷔가 자꾸 안 돼가지고 좌절할 때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근데 꼭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전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윤열님도 꼭 힘내시고 다시 한번 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상상 찬스도 좀 많이 하세요. 네. 내가 그 기업에 딱 입사를 해서 멋지게 생활하는 모습들도 상상을 많이 하면서 에너지를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윤열 씨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노래 선물. 오랜만에 희재님과 한번 라이브로 아마도 그건 크러쉬 역할 해주시고 네. 제가 로꼬 역할. 알겠습니다. 갑니다. 사랑 그것은 Drop the beat, give me a second. Kick it. 디제이 붐의 붐붐 파워. 자, 계속해서 붐가방 사이. 저희 붐붐 파워 전속 가수 김희재님 그리고 붐과 함께합니다. 나만의 여인. 실제 마이크 잡으세요. 실제 마이크. 예, 마이크 열어둡니다. 마이크 열어둡니다. 그냥 느끼세요. 사랑에 한번 빠지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 아주 멋진 여자를 만나 어디가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해변을 누구와 둘이서 걷고 싶어요. 아싸! 가슴이 벅차올라요. 눈물마저 핑 도네요. Let's go!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나. 세월이 다가기 전에 누구와 함께 그대와 둘이 밤을 지새며 지난 나를 잊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매력 있는 여자를 만나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요. 가슴이 벅차고 올라요. 얼마나죠 힘도네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나. 세월이 다가기 전에 내 모습 변하기 전에 사랑하는 그대 사랑하는 그대 그대와 함께 그대와 둘이 어떻게요 지난 날을 잊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난 날을 잊고 싶어요. 지난 날을 잊고 싶어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남자 김희재. 자 계속해서 퍼펙트 파워 붕마마사의 에이핑크와 함께 달립니다. 정다로 하! 헤이! 거짓말 같다고 말하지마. Hey, look at me. 너무 이상한 걸 좀 나를 위해 보내준다는 말이 자 문자 구리나는 9800개 넘어갑니다. 9800개 자 우리 김희재님 문자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컴온. 김수현님 잘한다 이복수님 아싸라비아 희재타임. 박난숙씨 부모파워랑 희재님 전속계약해요. 너무 좋다. 전속계약 너무 옛날 단어 아닌가요? 옛날 단어 이제 약간 부담스러운 계약이죠. 전속계약 다른 데 못해요. 거짓말 같다고 말하지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6시입니다 6시 김희재 정규 1집 음원 6시에 오픈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12분 뒤에 거짓말처럼 오픈됩니다. 춤추지 마. 아, 내 심장 저격. 자, 역시 아름다운 춤선 희재님, 황영지 씨. 아, 좋습니다. 저희 그 부모방 전속 가수 정은정 씨. 와, 오늘 분위기 후끈후끈. 보는 라디오 오픈하세요. 보는 라디오 오픈. 자 고맙습니다. 김희재님의 눈웃음을 담고 싶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5207님 아 희재님의 눈웃음 보는 라디오 통해서 계속해서 발사가 되고 있습니다. 희재님 등장으로 오늘 에어바 나이트 아니고 에어바 클럽입니다. 1243 Here we go. Here we go. 호우 호우 내 마음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고 자 에버나이트 이제 마지막 무대입니다. 솔리드의 천상염을 리미엘 여러분 준비됐어요? 준비된 분들 볼륨 업!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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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도 하고 뒤에서 널 만날 때와 다른 느낌에 서해를 안고 집에 나서 거진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무튼 계절 좋았던 거야 Remix Hey Remix Let's go 즐길 사람들만 Let's go 이래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나 봐 이제 몸의 품은 파워 오늘 김희주 씨와 3부 4부 함께 했는데 오늘 마지막 무대는 희재님이 함께 했습니다. 희재님의 오르막길 뛰어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됩니다. 희재님 네. 끝으로 우리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품은 파워 애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었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또 자주 놀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규 앨범이 나왔는데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 보고 계실 우리 희랑별 가족분들 언제나 감사하고 늘 사랑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랑별 고마워요. 안녕. 자 고맙습니다. 희재님의 앨범 정규 앨범이 잠시 후 7분 뒤에 7분 뒤에 오픈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저 로켓 발사할 때도 이 정도로 카운트 세진 않았어요. 아, 그랬어요? 예예. 예. 얼마 전에 성공한 로켓 발사할 때도 이 정도로 카운트 안 했는데. 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예. 예. 아, 정확히 6분 뒤에 발사가 아니죠. 오픈이 됩니다, 여러분. 발매가 됩니다. 예.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저도 내일 4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빠요. 안녕히 계세요.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세월을 곧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에 만나 오른다면 저 끝은 보지 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에러, 에러, 에러.